네, 안녕하십니까. 오, 아니 아버님, 아니 이렇게 구비구비 산길을 올라서 왔는데 어머 이게 지금 뭐예요? 아, 고백처럼 자라겠던 그 황태를 말렸던 건 겁니다. 황태요? 아니 이거 황태는 그 뭐 강원도 동해안 뭐 이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황태는 잘 나오고 있지만은 꽃 같아요. 꽃 같은. 예, 꽃. 깊은 산 속에 펼쳐진 황태 덕장. 이곳에 덕장이 생긴 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이식 수술을 하고 여기에 이제 휴양을 하러 들어와 가지고 휴양하는 차에 이 맹태를 걸어 가지고 제가 먹으려고 이제 맹태를 걸어 가지고 제가 먹어보니까 이게 황태가 멋있게 나왔고 또 그 계기로 해 가지고 이 황태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발판을 그게 됐다 같습니다. 소백산 아래 750m의 고지대인지라 1년 내내 불어오는 강한 산바람과 평균 20도의 일교차가 난다는 용두리의 맹렬한 추위는 맛과 향이 풍부한 황태를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소백산 줄기에 이 공기 좋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네. 이 고기가 참 말라놓으면 어디 것보다도 최고 일품입니다. 맛있게 네. 해야만 이 소비자도 좋고 또 이게 생산자도 좋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야. 12월부터 3월까지 약 100일 동안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용두리의 황태입니다. 네, 이 추운 겨울에만 작업을 하시는 거군요. 네, 추워도 매일 작업을 하는데요. 빼놓지 않고 꼭 해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기가 이래 몰리면은 이거 간격을 이렇게 예? 일정한 간격으로 그렇지 요래 띄워줘야 돼요. 이게 너무 붙어도 안 되고 그리고 요렇게 해야만이 이게 여기 어른 상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황태 그냥 건조시킬 때는 그러면 이 뭐 붙어있지만 이렇게 잘 벌려주기만 하면 그냥 맛있는 맛이 나오는 그래, 거예요? 건조를 시킬 때는 네. 이 기온을 봐가지고 영하로 내려가면 참 영상으로 올라가면 이 육즙이 떨어져 맛이 없어요. 일기예보를 계속 체크해가지고 최소한 2-3일 정도는 영하가 돼야만이 주간에도 영하가 돼야만 이거를 거는 거지. 시기를 영상으로 올라가면 하다가도 작업을 못해요. 그렇죠. 네? 하늘이 도와야 하는 일이군요. 꿀맛 같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뭘 드시나요? 이거 황태 아니에요? 황태 덕장이라 황태 드시네요. 네, 야외에서 구워 먹는 황태 구이가 아주 별미더라고요. 이야, 이거 어머 이렇게 어이구. 양념해서 맛있어 보이죠? 아까 마음이 급하셨나 봐요. 얼른 맛을 봤는데요. 아까 우리 리포트 안 하시 참 이거 어디 가서 이런 맛을 보겠노? 그러니까 아까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거랑 이게 또 차원이 다르네요 아버지. 그럼요. 앞으로 저희도 우리 예전 한때는 꼭 등산품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등산품 발등화를 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의 꿈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황태 그렇기에 더욱 건강합니다. 자고로 황태는 두들겨야 제맛. 황태 작업장에 방망이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려야지 부드럽게 되고 껍질기도 잘 벗겨지고 찢기가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마른 황태를 그냥 이렇게 손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다 두드려야지 눈물 찢기가. 황태 손질을 도맡아 온 지역 주민들. 농한기 용돈벌이와 함께 무료함도 덜어가며 손질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황태를 두드리고 찢는 일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황태 덕장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입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이군요. 그렇죠. 어머니, 근데 이거는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다 뜯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손맛을 이거 기계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 이거. 너무 크다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알맞게 그래야지 해놓으면 모양도 나고 네. 기계를 했다는 이거는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아 그럼 이 황태가 더 맛있는 게 우리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이 담겨서 할머니의 손맛 어머니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황태는 껍질이며 머리, 꼬리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알뜰한 먹거리인데요. 신사님이 먹고 이거는 또 육수를 만들어 가지고 네. 삶아 가지고 뭐 식당에서 미역국도 끓이고 뭐 고기국도 끓이면 이런 거를 넣고 육수를 만들어 끓이고 그리고 이 껍질